사실 우리가 드론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뭐한 1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전쟁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러브 전쟁만 보더라도 지금 드론이 가서 폭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미 지금 이 기술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드론을 조정하는 게 누굴까요? 뭐 인간이자 AI겠죠. 결국 AI에 세팅된 그 값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너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챗GPT부터 뭐 비트코인까지 이 디지털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오늘 또 모셨습니다. 이제 디지털 융합 관련해서 또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앙대 김상윤 교수님을 모시고 요즘 뭐 AI부터 뭐 비트코인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또 저희 채널에 거의 한 2년 정도 맞아요. 아, 되게 오래 전에 한번 또 나오셨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네, 특히 뭐. 이제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 한번 또 쫙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지기도 하고 네. 또 한번 또 이제 빅테크 해가지고 또 AI 관련된 주식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막 흔들흔들하고 네. 그래서 또 제가 겸사겸사 이제 투자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저도 요즘 좀 쓰긴 하는데 이 챗GPT가 생각보다 뭐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아쉬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 좀 발전상이 어떤지 한번 지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챗GPT는 하나의 서비스죠.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등장한 지 2년 됐고 그 이후에 다른 경쟁 업체 서비스들도 등장하면서 완전히 지금 생성형 AI 시장이 네. 아주 이제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생성형 AI 관련 기술은 사실 최근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급성장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나올 시점이 됐고 그게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라는 네. 점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네. 얘가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모르는 얘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걸 검증할 수 없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기업들도 걱정하고 일반인들도 걱정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왔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데 지난 5월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재미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I 인덱스 리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내용들이 담겼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네. 생성형 AI, 챗GPT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는요, 1등이에요. 네. 인간 추론 능력의 59%까지 들어갔어요. 59%. 네. 챗GPT는 네. 바로 밑에 56%. 네. 비슷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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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인간의 최고 수준에 대비한 거예요. 인간 전문가들의 최고 수준에 봤을 때 50% 후반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뭐 박사급 뭐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면 정말 추론을 어떤 영역에 잘하는 사람이 100점이라고 치면요. 네. 예를 들면 한 50점 인간도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 중위값이 80점대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중위값, 그러니까 인간의 전문가들 중에 평균치를 봤을 때는 한 10% 20% 차이로 좀 좁혀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 재밌는 것은 분야별로 체크를 해봤어요. 인문 분야는요. 네. 완전히 다 따라왔어요. 아, 인문은요? 특히 사회과학 있잖아요. 네. 이 제미나이는 78입니다. 거의 왔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가장 전문가 수준까지. 네. 네.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이제 인문, 사회, 또 경제, 경영 이런 영역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추론의 중간값 정도는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학 분야는 생각보다 더딥니다. 네. 우리 챗GPT에게 수학 질문하면 얘가 대답 잘 못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사실 수학을 제일 잘할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컴퓨터니까. 그게, 네,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에 특화되는 쪽으로 지금 진화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학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숫자지만은 그걸 다시 자신들의 언어로 바꿔놓고 네. 이 비트 단위 0과 1로 바꿔놓고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언어 모델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숫자를 더해서 답을 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더했을 때 어느 답이 어울리느냐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수학이나 공학 쪽에는 조금 다소 떨어집니다. 자, 결국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인지 과정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인간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죠. 네. 네, 그다음에 이 자극이 뭔지 지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지를 하죠. 이 자극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배경이 뭐지? 그러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 생성형 AI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뭔지 지각하는 과정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 다음이 인지고 판단인데 네.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결과는
부정확할 수 있다. 일부 네. 뭐 할루시네이션이든 네.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가 좀 아직 부족한 보완이 필요한데 이 자극을 뭔지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거의 지금 정확하게 왔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고 가치를 찾고 또 관계를 설정하고 또 인간이 원하는 답을 추론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추론의 그 점수에 보시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충족이 된다라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AGI 시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사실상 인간의 수준에 그렇죠. 도달하는. 네. 그러면은 요즘에 그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년 단위로 뭐 두 배씩 성장하고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속도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도달 단계가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기술이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이런 1차 곡선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쏙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 지금 약간 요걸 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그리고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 전쟁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개 변수를 몇 개 썼느니 뭐 우리 GPT 3.5는 네. 1750억 개를 썼고 네. 뭐 메타의 라마는 1조 개의 매개 네. 변수를 썼고 이게 인간으로 치면 뉴런이고 시냅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판단과 이런 것 여러 정보를 활용하느냐 이 능력치가 커지고 있는 건데 그 전쟁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매개 변수를 늘리는 건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다. 그걸 늘려봤자 비용만 많이 들고 이 성능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지점에 온 거예요. 네. 그럼 그 말은 지금 근간이 되는 이 모델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요 현재 수준을 가지고 활용성을 높이는 단계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활용성을 좀 지금 강조하는 단계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뭐 추론의 단계나 아니면 어떤 뭐 해석이나 판단하는 영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AI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뭐 정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진 AI도 막 등장한다 이런 얘기들도 저도 들었거든요. 네. 어떤 그 인간의 의식이나 뭐 감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수준까지 온 건가요? 네, 요즘 되게 심각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 지난 5월인가요?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뭐냐면은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의 정치 성향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을 것 같죠. 네. 네 약간 네, 있다고 나왔어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는 챗GPT, GPT라는 네. 거대 언어 모델은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 것 같아. 지역색이 있나요? 네. 진보적 성향을 네. 갖고 있다. 텍사스에서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네. 뭐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얘가 학습한 데이터 그리고 추론하는 방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보적인 쪽으로 얘가 선택을 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경쟁사인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은요. 네. 미국의 공화당과 같은 성향. 트럼프 쪽 성향. 아, 그래요? 네. 모든 사사건건에 대해서 네. 공화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또 실험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네. 거기는 구글까지 집어넣었어요. 네. 구글의 제미나이는 중도적인 성향이다. 그나마 제일 좀 균형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도가 담겼을까 이걸 아무도 밝히질 않죠. 네. 저는 여기서 상당한 지금 좀 저도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것 자체가 나름 뭐 이제 신뢰도를 점점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쨌든 성향이 계속 녹여진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될 텐데 어찌 보면 그거를 만든 그 뭐 회사라고 할까 거기가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걸 다 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충분히 네. 가능하죠. 이게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험 결과가 이 연구자들 개발자들의 의도가 담겼나 안 담겼냐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네. 분명히 앞으로 이걸 의도를 담은 개발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뭐 비슷한 맥락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 한 5년 사이에 구글에서 해고된 기업 경영자들이 너 나가 미국은 이제 이런 거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이제 우리 뭐 시쳇말로 잘렸다 네. 이런 직원 중에 대표 직원 두 명이 이 구글이 갖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예를 들면 이제 람다라는 모델이 인간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걸 계속 실험 결과에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이걸 이제 보고서로 작성해가지고 올린 연구원이 있어요. 아 뭔가 지금 얘 네. 너무 지금 심각하다. 네. 문제가 있을 심각하다. 수 있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사회에 나오면은 심각한 네.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블레이크 루모인이라는 엔지니어인데요. 이 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경영층에다가 이런 보고서를 올렸더니 이제 이걸 이제 몇 차례 검증은 했지만 경영층 판단을 내렸어요. 친구.
내보내자. 왜냐하면은 이게 외부에 유출되거나 확대가 되다 보면은 네. 우리 모델이 네.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잖아요. 아, 네. 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판단하고 내보냈다라는 네. 건가? 어,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데 너 생각 아니야? 어, 이거 보세요 보세요 하는데 안 먹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상업화 과정과 이 순수한 이 과학기술과의 싸움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또 책을 쓰셨는데 엑스트로피에서 이제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엑스트로피 제가 이제 아까 촬영 전에 좀 여쭤봤더니 이게 기술 철학이라는 네.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어떤 AI의 어떤 이 발전 방향 흐름 같은 것들이 어떤 뭐 최초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념과 좀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책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책 제목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 하면은 안 팔립니다. 네. 아 저는 책 많이 안 팔려고 좋습니다. 그냥 이걸 꼭 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엑스트로피를 했는데 엑스트로피 뭐냐면은 1980년대에 깨어 있는 이런 학자들 연구자들도 지금 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80년대에도 당시에 이슈가 되는 기술들이 있었겠죠. 뭐 네. 생명공학일 수도 있고 네. 혹은 또 인공지능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암호학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기술들의 발전하는 과정을 봤더니 사람들의 욕망과 혹은 권력과 자본이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권력과 어떤 그 자본이 성공하느냐. 방금 네. 말씀드린 AI와 유사한 맥락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정말 인류 사회를 진화시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질 않고 자본가들이나 소수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의 의도대로 흐를 수 있다. 네. 결국 그 말은 대중들이나 일반 사회나 아니면 우리 인류 진화에 부정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자들이 이러면 안 돼. 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걸 우리가 철학으로 만들자. 요즘 이제 과학기술 분야도 인문학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암호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과학기술 개발할 때 이러이런 원칙은 따르자. 그래 우리 세상이 발전한다. 네.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어떤 욕망을 또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방향들을 잡는 활동들을 하신 이 선각자들의 그 사례들을 공부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기술 철학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재미나게 풀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구글이든 메타든 지금 모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에 막 올인하고 있는데 우선은 말씀하셨던 이 엑스트로피 이 기술 철학이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각자 그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그 최근에 AI 기술은 연구소나 학교를 넘어섰어요. 완전히 자본과 거대한 권력이 방향을 끌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지금 아주 재빠르게 규제안을 내놨어요. 왜냐하면은 네.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소수 기업이 전 세계 AI 분야를 혁명적으로 주도하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의식과 문화가 AI를 주도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이 유럽 시장이나 혹은 유럽 사람들의 문화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빠르게 AI 규제 법안을 지난 네. 3월에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AI의 유명 석학 중에 한 분이죠. 앤드류 응 교수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되게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내가 전 세계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지만 요즘 AI 분야를 보면은 사실 좀 한숨이 나온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 네. 내가 실제로 많이 목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AI 분야를 끌고 가는 기업의 기업 담당자들과 미국의 정치권이 결탁하고 로비 활동을 하는 네. 것을 내가 실제로 목격을 했다. 네. 미국 로비 합법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로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로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AI를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끌 주도적인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작권 침해도 있고요. 그렇죠. 개인 뭐 프라이버시 침해 있죠. 네. 네,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디까지 허용되나 이런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 제도가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현재로는.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치고 나갈 테니까 이런 거 풀어줘. 이런 거 우리 통제하지 마.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을 거라고 보고 앤드류 응 교수도 그런 뉘앙스의 지적을 했어요. 내가 실제로 목격을 했다. 네. 결국 이 말은 현재 AI가 우리가 엑스트로피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술 철학에 안 담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뭔가 그냥 돈이나 권력을 쫓아서 가고 있다. 그렇죠. 아주 소수의 이득을 위해서 네. 그 소수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수의 어떤 자본가일 수도 있고요. 그럼 결국 이 세상을 정말 특이점을 만들고 있는 AI가 소수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공화당 지지율이 지금 3% 빠졌는데 네. 3% 올릴 수 있게 작업을 해 줘.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막 돌릴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사실 아주 AI 입장에선 쉬운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 수준에서. 네. 그런 것들을 통제할 만한 게 지금 어찌 보면 자본가들에게 다 권력이 다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 돈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뭐 스카이넷처럼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인류와 이제 기계 문명과의 뭐 싸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통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드론이 인간을 네. 공격하는 거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그러니까. 전쟁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뭐 러우 전쟁만 보더라도 지금 드론이 가서 폭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죽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이 기술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드론을 조정하는 게 누굴까요? 뭐 인간이자 AI겠죠. 네. 결국 AI에 세팅된 그 값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너무 많았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다이너마이트도 그렇잖아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살상 무기로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 친형이 그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탄광의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탄광에 폭약이 필요해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근데 그 폭약이 너무 위험해가지고요. 이게 들고 가다가 막 터져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이랬어요. 형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안전한 폭약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니트로실리카겔이라는 성분과 이 규소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폭약을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의도가 아주 순수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전쟁 세력들에 의해서 야 이거 뭐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는데 야 돈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무기로 개발됐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원자폭탄 뭐 이런 것까지 확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정말 순수한 과학기술이 순수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완전히 객관적이고 순수하게만 바라봐선 안 된다. 우리 사회를 기술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것도 네. 하나의 기술 철학의 방향이죠. 근데 이게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어쨌든 정치 세력과 또 말씀하셨던 뭐 그런 이제 자본가들의 네. 어떤 또 결탁을 또 일반인들이 막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그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부영남 채널이 또 지향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네. 자본과 결탁된다라는 것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이게 내부에서 어떤 이 메커니즘으로 이것이 구성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예측을 해야 세상의 변화와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투자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견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 뭐 이제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뭐 특히 이제 AI 관련된 그런 주들의 투자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 주식들 가격도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회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투자 대비 성과는 잘 안 나오지만 뒤처지면은 우리 망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얘가 투자하니까 나도 한다면서 막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더더욱 또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지금 AI 기술이 뭐 이렇게 상용화라고 해야 될까? 네. 뭐 돈을 벌 수 있는 단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고 수익 모델을 만들고 이게 탄탄하게 다져지는 과정도 필요한데 네. 이게 다져지는 그 과정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채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죠 지난 몇 년간. 우선 돈부터 투자. 그렇죠. 네. 일단 투자하고 우리가 어떤 뭐 세상에 주목을 받고 또 언론에 되게 중심에 서고 이런 네. 어떤 싸움들이 전개됐고 그것의 결과로 오픈 AI가 챗GPT도 탄생시킨 거죠. 근데 챗GPT 탄생의 비화를 말씀드리면은 이 챗GPT의 근본의 알고리즘 모델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었냐? 구글의 연구자들이 만들었어요. 이게 재미난 포인트죠. 뭐냐면은 구글과 오픈 AI는 경쟁사인데 네. 구글 연구원들이 애써 만든 이 알고리즘을 이 오픈 AI의 연구원들이 가져다가 그걸로 상업화에 성공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픈소스잖아요. 아, AI 분야는 희한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애써 만든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해버려요. 네. 그게 관행이자 문화예요. 처음에 이념이 되게 좋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개발해서 인류를 위해서 좀 해보자. 맞습니다. 뭐 그런 관점이고 네, 그런 이제 개발자들의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픈소스라는 관행이 생겨요.
생겼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구글의 아주 좋은 그 성과물을 OpenAI 뺏긴 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도 약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지금 내놓는 거예요. 구글은 실제로 이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 PAM이라는 모델도 있고요. 람다라는 것도 있고요. 친칠라라는 모델도 있어요. 네. 언론에 뭐 잘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쌓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거를 가지고 서비스화를 할까 완성도를 높일까 막 고민하던 찰나에 오픈 AI가 선빵을 딱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챗GPT 2022년 11월에 등장했잖아요. 이듬해 3월에요. 네. 구글의 CEO가 코드 레드를 발령합니다. 야 임원들 다 모여봐. 큰일 났다. 네, 네. 비상 상황이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조직 개편도 좀 하시고 우리 이제 일반적 생각으로 네, 네. 조직 개편합니다 실제로. 연구소 조직을 사업 조직을 합쳐버려요. 네.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연구소와 구글 내부의 AI 사업화 조직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데미스 하사미스 CEO를 그대로 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야 상업화 좀 해봐. 그래서 이제 바드가 나오고 제미나이가 나오고. 네, 결국은 구글도 좀 이제 우리 방망이 깎듯이 조금 더 야, 다 가다듬어서 내보내자 하던 시기에 오픈 AI가 먼저 이제 선방을 날리고 이게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돈돈 가는 거죠. 네. 이제 더 빨리 시장 지배적인 모델, 더 빨리 수익화 모델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결국 여러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도 네. 작년인가요? 우리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한 사건이죠. 네, 네.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게요. 데뷔피아 한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챗GPT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상업화 서비스를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개발자들이 와 환호했어요. 다음날 이사회가 해고해버립니다. 그 발언 때문에. 야 우리 오픈 AI는 사회 공헌하려는 AI 연구소야. 네. 왜 너는 돈 벌 생각을 하니? 우리랑 안 맞다. 해고해버려. 미국 네. 과감하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복귀하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탄원서를 내요. 탄원서의 목적이 이제 샘 알트먼을 복귀시켜 주세요. 너무 훌륭한 경영자입니다라고 다들 오해했지만 또 이제 많은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직원들이 샘 알트먼의 상업화 정신을 되게 추종한다. 왜냐하면 스탁 옵션 같은 게 걸려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 오픈 AI마저도 사회 공헌한다라고 해놓고 설립 지금 7년 만에 상업화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권력과 자본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오픈 AI가 만든 뭐 챗GPT도 뭐 쓰곤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아주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까지 아직 못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다른 데들도 네.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기본적으로 네.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의 거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GPT를 만들 때 엄청난 하드웨어 비용이 듭니다. 네. 그 GPU 같은 거 우리 엔비디아의 GPU가 약 만 개 정도 사용됐다라고 해요. 뭐 이제 우리 HBX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이게 뭐 몇백억 수준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걸 학습시키는데도 뭐 인력이나 기술 비용이 들고 여러분들이 챗GPT를 쓸 때 질문에 응답하는 처리를 하는데도 상당한 또 운영 비용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거대한 비용이 드는 거에 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생각보다 빠르게 유료 모델들을 제시했죠. 네. 뭐 저도 지금 유료 모델을 쓰고 있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씨 이거 벌써 이거 유료 뭐 몇만 원씩 내야 돼? 하지만 오픈 AI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메타나 구글은 그 정도 돈을 버느냐? 가장 선도 사업자인 챗GPT 오픈 AI가 지금 겨우 운영 비용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보다 지금 마켓셰어가 떨어지는 구글의 서비스라든지 다른 네. 기업의 서비스들은 훨씬 더 수익성이 떨어지죠. 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 지금 성장해서 정체가 잠시 일어나는 단계에 이게 정말 시장의 상업 모델이나 활용성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경쟁이 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요즘에 그래서 AI 관련해서 결국에 이게 좀 허상 아닌가 이렇게 예전에 좀 뭐 IT 버블처럼 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물론 바꿨지만 너무 빨리 이렇게 좀 축포를 터트려가지고 나중에 좀 거품이 좀 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뭐 한 번씩 막 주가가 막 급락하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약간 시기상조인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예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그 버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어쨌든 금리 피봇 시점이고 네. 이게 여러 가지 투자금들이 회수되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이미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뽑아서 보죠. 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뭐 버블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서로 공존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더 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AI 기술 자체가 거품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특이점 루트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술이 이제 단계적으로 S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단기적 정체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주식 상황이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부정적으로 좀 단기적 투자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대세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뭐 컴퓨터 관련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일들 하시는 사무직 행정직 이런 분들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거 많이 쓰시고 네. 그리고 코파일럿 이게 네. 앞으로 뭐 PPT부터 뭐 다 완전히 뭐 다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았었던 네.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유의미하게 좀 매출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쪽은 좀 어떤가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래도 뭐 제일 좋게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AI 시대에 걸맞는 다각화에 성공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애플은 주로 디바이스 기반이잖아요. 애플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많이 앱스토어로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자신들의 디바이스 안에서 폐쇄적인 플랫폼이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구입하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면은 이 플랫폼 시장도 자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각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매출을 만들고 있는 영역이 클라우드 영역이에요. 네. 거기다가 오피스 툴들도 아직까지 좀 건재하죠. 네. 그리고 또 게임 업체도 최근에 인수했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뭐 다양한 서비스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AI는 사실 요즘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디바이스 안에 AI가 탑재돼서 활용될 방향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업종에 이 공기와도 같은 존재로 뻗쳐 나갈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근간에 깔려 있는 기술을 누가 제대로 확보하느냐의 싸움인데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AI도 오픈 AI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근본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AI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제품 안에서 우리 AI를 탑재해서 훌륭하게 만들겠다라는 관점 넘어서서 이거를 다른 기업이나 다른 업종에 우리가 공급자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다. 그래서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AI 관련된 그래서 이제 연계된 사업들을 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탑에 올라가서 이제 오히려 좀 공급을 해주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거랑 또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분야가 바로 테슬라 쪽에서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렇죠. 그 FSD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자기들이 공급을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자기네들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AI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테슬라 쪽은 뭐 그러면 이것도 AI 회사로 봐야 되나 아니면 애플처럼 그냥 디바이스 관련된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 나와서 테슬라 네. 얘기 함부로 하다가 제가 댓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아. 이거는 이제 댓글을 의식해서 드린 말씀이 네, 아니고 네. 테슬라는 생각보다 훌륭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 저는 일단 총평을 드리고요. 네, 네. 네, 테슬라가 AI 데이를 매년 개최하고 있죠. 사실 올해도 9월 30일인가요?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 방송 나가고 네. 며칠 후인 것 같은데요. 그걸 또 지켜봐야 뭐 될 것 같긴 한데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죠. 이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자동차가 제조업에서 이미 IT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심이 넘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가장 시장적으로 안전하게 확보를 했죠. 뭐 구글이나 애플도 자율주행 시도를 했지만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일단 많이 뿌리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한 2.5단계 자율주행 수준으로 이 상용차에 다 탑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 일단 자율주행의 수준을 좀 완전 자율주행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I 역량을 확보합니다. 뭐 FSD도 마찬가지지만 AI의 근본적인 이 머신러닝, 딥러닝 관점의 데이터 학습 방법이라든지 또 알고리즘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전이었나요? AI 데이에서 최초로 로봇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죠.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어떤 분들은 좀 생뚱맞게 왜 갑자기 로봇이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사실 최초에 제가 이 얘기하다가 한번 언론에 그 댓글 공격받은 적이 있는데 그 최초의 로봇이라고 가져온 거는 안에 사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마임 하듯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네네. 아 이거는 테슬라가 조금 일론 머스크의 그 성향이 좀 반영이 돼서 조금 허풍 측면이 있다. 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뭔가 우리가 해보겠다 의지의 표출이고 또 리크루팅 차원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다가 되게 혼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테슬라의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그 FSD 자율주행 기반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AI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다가 AI 반도체
이제 도조라고 하는 것까지 개발하면서 완전히 하나의 라인업을 갖췄어요. 반도체 하드웨어부터 시작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데이터까지. 결국 이 과정에서 자 이러한 그 AI로 학습한 어떤 결과물들을 로봇에다가 탑재하는 순간 자동차와 로봇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죠? 네, 네.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이동 수단인데 로봇은 우리 이 업무 공간에 돌아다니는 또 하나의 이동 수단이자 작업 도구가 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I 역량을 키워서 로봇의 두뇌에다가 탑재하는 순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AI 데이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테슬라가 테슬라 봇을 한 가구당 2천만 원 정도 가격에 보급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로봇을 가지고 뭘 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상당히 훌륭한 생각이죠.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를 AI를 가지고 진화시키면은 이것의 두뇌에다가 딱 탑재하는 순간 네. 터지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 서비스 로봇은 사실 이런 분리 관점으로 발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기계공학이나 뭐 물리학 같은 전통적인 로봇에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AI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저는 테슬라의 시도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AI 데이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몇 년 더 남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봐가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사실 뭐 기존의 AI 같은 것들은 뭐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면은 뭐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가장 로봇하고는 근접해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본 원리는 같고 아까 제가 인지심리 과정과 똑같은 거죠.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뭔지 표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인지를 하고 그걸 활용하는 추론이나 어떤 해결 방안을 찾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 뒷단을 지금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막 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 봇이 생기면은 굳이 로봇 청소기를 안 사고 그냥 빗자루랑 쓰레받기만 사주면 얘가 알아서 로봇 청소기로 하고 또 이제 갑자기 고무장갑 끼고 갑자기 이제 설거지하면 식기세척기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니까 어찌 보면은 혁명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AI 로봇이 이러겠죠. 내가 일주일 정도는 당신의 집을 좀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청소를 시키지 마세요. 네. 그럼 내내 돌아다니기만 해요. 저기 네. 쿵 부딪히고 여기 쿵 부딪히고 아 여기 벽이구나 여기 그러니까. 책상 다리구나 사실 그거 거죠. 하나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애 봐주는 것부터 뭐 청소부터 뭐 다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만 되면 사실 지금의 주가는 뭐 아주 저평가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해가지고 약간 반도체 쪽이 그래도 좀 관련 있다 해서 조금 뭐 주가가 좀 올라가고 했었었는데 또 다시 또 막 안 좋고 이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AI 관련된 회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내 산업은 뭐 상당한 저도 희망이 섞여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최대한 좀 좋게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를 굳이 구분하면은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선방을 했는데 AI 시대는 조금 암울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굳이 좀 분리해서 보자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좀 분리해서 보자면은 하드웨어 분야는 다소 흐림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분야는 지금 먹구름. 아 먹구름인가요? 네. 아니면 네우 때로 때때로 새벽 2시 정도. 새벽 2시 시커먼 네. 네네 그렇게 봅니다. 좀.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아. 하드웨어 분야하면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배터리도 네. 있고 혹은 또 다양한 이런 디바이스적인 접근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제조의 핵심 역량들이 네. 뻗쳐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또 이 반도체 영역이 아직까지 우리가 잘 버텨 나가고 있죠. 뭐 새로운 또 뭐 HBM이라든지 이런 또 아이템들도 네. 나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다소 흐림에서 또 우리가 좀 갤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뭐 대표 기업 하면은 우리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기타 또 AI 솔루션 업체들 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역량을 확보한 기업은 지금 거의 전무하다라고 자금력의 합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AI 분야는요. 지금 학교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제 연구자들은 끝났다.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요. 더 이상 연구를 해도 소용이 없다. 네. AI 왜냐하면은 때문에. AI 역사 70년 됐거든요. 네. 상당히 오래된 분야예요. 근데 지금까지 AI를 주도하는 것은 연구실, 소위 이제 랩이죠. 연구실이나 학교가 좀 주도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20년대 생성형 AI 시대가 되니까 자본력, 데이터의 규모, 하드웨어 파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고 그것이 중심이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대학에서는요 GPU 하나 구입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테슬라나 오픈 AI는 대량으로 선도입을 네.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연구를 하려는 세팅조차 하기 힘들어요. 연구소나 우리 학교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이제 상업화, 거대 자본화 이 스케일로 넘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앞으로의 AI 특이점의 이 사회 영향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 AI 분야는 사실 하드웨어 쪽을 일부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금
암울한 터널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뭐 그게 뭐 미국하고 중국 제외하고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현재 AI 관련해 가지고. 뭐 그렇게 봐서 이제 미국 중국 다음에 서자 뭐 이런 정도 네. 목표를 가진다면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AI가 지금까지 이 디지털 시대의 다른 아이템들보다는 훨씬 더 독과점 성향이 크거든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또 하나는 뭐 요즘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거를 사사건건 다 아는 다 네. 관리해주는 나의 에이전트인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비교의 하위에 있는 모델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 안 한단 말이죠. 그러겠죠. 네. 그런 정말 독점적인 모델들, 성능이 워낙 뛰어난 모델들이 등장하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그 말은 결국은 상위 몇 개 기업들이 또 업종별 좀 특성을 가진 영역들이 올해 독점적 성향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이게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버텨왔던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하드웨어 기반을 좀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경쟁력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럴 때 좀 연합이 필요하죠, 사실. 뭐 사실 IT 업계 실무자분들 만나면은 야 우리 기업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데이터 네. 수집부터 그래요. 그렇죠, 사실. 사실 중국이 왜 AI 분야의 미국 다음 2인자라면요. 데이터가. 네, 너무 아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이 데이터가 네. 무분별하게 수집이 되는 거죠. CCTV 엄청 많죠. 인권 따지지 않고. 네. 그게 실제로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중국의 CCTV 영상의 사람 얼굴 식별 데이터들이 막 여기저기 떠도니까 암거래 시장에서 되게 값싸게 거래되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영상 인식, 얼굴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아. 지금 현재 학계에 나오는 논문들 중에 영상 인식, 얼굴 인식 분야는 중국 논문들이 태반이에요. 월등합니다. 미국보다. 네, 네. 결국 이게 무질서함이 만든 기술 혁신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질서를 따지고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질서를 어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변수가 크다. 네. 그리고 또 아주 폐쇄적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틱톡 같은 것도 성장한 게 중국 내 내수 시장을 확보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세계로 또 뻗쳐 나온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국의 AI 수준은 약간 이제 풍선 효과처럼 튀어나온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 참 재밌어요. 일본은 최근에 라인 사태 네. 어떻게 보세요 라인 사태? 아 저는 뭐 비전문가라서 네. 그냥 뭐 약간 애국심 개념으로 봤을 때 왜 저러지 정도까지밖에 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라인 이제 일반 국민분들은 아 일본이 라인 돈 잘 번다고 네. 좀 뺏어가려나 네. 보다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이면에 AI 시대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디지털 시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0년대 AI 시대에도 또 한국에게 또 다른 나라들에게 주도권을 뺏길 것인가? 그럼 AI의 근간이 뭡니까? 어떤 그 소스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죠. 근데 일본에 제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제조 산업이 발달했고 물류가 많이 발달해 있고 또 이게 데이터나 디지털 시대를 이미 읽다 보니까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영역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든 네이버든 뭐 이런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야후 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자국민 데이터조차도 우리 이제 네이버에서 확장한 이제 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뺏어야 된다. 이제 기술 업계 압력이 들어가죠. 로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 담합해서 야 라인 뺏어야 된다. 이상한 또 막 제도를 들이대면서 네. 결국 데이터 싸움이고 그것의 이면에는 AI 시대의 주도권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가장 잘 되는 케이스 정도라면은 네이버 같은 포지션으로 이제 구글이 다 전 세계를 장악해도 약간 우리는 약간 갈라파고스처럼 한국의 AI는 우리 거 뭐 이런 신토부리 개념의 AI 이 정도는 또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글로벌 시대에 네, 그게 좀 쉽지 않죠. 구글 쓰시죠. 네. 챗GPT 쓰시죠. 네. 그 국내 기업을 쓸 뭐 애국심 빼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다라고 지난 20년을 정의하면은 플랫폼 하면은 대표적으로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 엔진에는 우리 주변의 어떤 신변 잡기 정보나 우리나라 국내 이슈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구글에는 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런 정보들을 더 정확하게 수집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나갈 그 니치 마켓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AI 기반에 혹은 또 다른 범용적인 이런 서비스 툴에는 그 우리가 특정 지역이나 국경에 어떤 그걸 나눌 만한 그런 이점이 없는 거죠. 하긴 또 번역이나 통역 같은 것도 뭐 순식간에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소프트웨어 쪽은 쉽진 않을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좀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아직은 좀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네. 수 있겠네요.